오늘 아침의 말씀에 사도들이 끝까지 주님의 복음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 말은 저주를 받은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들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자유롭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1절 말씀처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이 사도들이 증거한 것에 의하면 31절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 복음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 복음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 핵심 사항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되 종교의 창시자라고 믿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을 내 삶의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신앙의 진정한 관계가 생겨집니다. 이 관계가 생겨지지 않고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들의 삶에 성숙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증인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시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을 듣는 사람이 확신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책임 다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뭐 영접 기도를 하는 것,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개종이 일어나고 개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거기도 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분으로 한번 알아볼 분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입을 열어서 그분을 왕으로 또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과 올바른 관계는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책임 다 지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입으로 하는 말, 아저씨 그러면 지옥 가요. 뭐 이 말도 하나님은 사용하여서 계속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하고 결국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4명의 그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제사장과 그 소위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27절, 37절 이런 곳에서 백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차갑고 또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또 부활이라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율법주의자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처럼 오히려 깊은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면서도 자신의 경험에 없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얼마 전에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제가 속으로 참 많은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참 깊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나의 신앙의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그런 활동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하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두 번째 나오는 가말리엘은 34절부터 39절까지 정직한 사람, 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조용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 그런 덕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지지는 않는 그런 상당히 객관적인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옵니다. 27절, 37절 이런 곳에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하는 일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멤버로 들어오지는 무서워하는 그런 들어오기는 무서워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인물 중에 복음에 가까이 있는 순서로 치면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순서로 치면 거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사람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 멀리 떨어진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그 복음에 가까이 나와 있는 일반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수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에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복음에 가까이 있었느냐, 얼마나 오랜 동안 그 가까이에 머물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아무리 복음에 가까이 있다, 그 오랜 세월을 거기에 몸담고 있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거기에 포함이 되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처럼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은 이들을 주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그것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천국에 갔을 때에 가장 통탄할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들 밭에 앞들에 심겨진 그 채소 하나라도 그것에 십일조를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밖에서 아마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한 그런 데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포함되지느냐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가지 인물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이거 어떤 경우에는 한번 결정한 거 영원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결정한 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고백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그냥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앙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오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명확한 그분을 임금으로 구주로 결정을 내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봐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일까? 사실 우리가 증인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써나가는 증인일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 더 옳은 질문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써나가는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올바른 복음을 써나가는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써내려가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